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총선 공동 보도 협약을 맺은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, 한라일보, 헤드라인 제주 언론 4사가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먼저 제주시 갑 선거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갑 선거구 후보 선호도는 송재호 23.9%, 문대림 21.8%, 김영진 12.5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먼저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지지도를 물었습니다.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3.9%, 문대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21.8%,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장 12.5%, 김한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5.3%,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 3.1%, 고영권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2.2%,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교수 1.7%를 보였습니다. 지지 인물이 없다 14%, 모르겠다는 응답은 15.1%로 나타났습니다. 연령별 선호도입니다. 20대와 30대에서는 문대림 전 비서관이 23.4%와 29.3%로, 40대에서 50대에서는 송재호 의원이 35%와 34.1%로, 60대 이상은 김영진 위원장이 29.3%와 17.8%로 나타났습니다.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노영동과 연동의 경우 송재호 국회의원이 23.2%로, 애월, 추자, 한경, 한림읍에서는 문대림 전 비서관이 28%, 삼도, 오라, 용담동과 도두, 외도, 이호동에서는 송재호 국회의원이 24.8%와 25.5%로 가장 높게 나왔지만 모두 문대림 전 비서관과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당별로 적합 후보를 물었습니다. 국민의힘의 경우 김영진 위원장 25.3%, 김한국 부의장 21.3%, 장동훈 전 도의원 14%로 나왔습니다. 선호인물 없다 22.1%,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17.2%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재호 의원이 36.5%, 문대림 전 비서관 31.8%로 오차범위 안이었으며, 문윤택 전 국제대 교수는 6.8%로 나타났습니다. 선호인물 없다 14.6%,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10.1%입니다. KCTV 뉴스 문수입니다.